네. 요거는 빨간색 버튼은 촬영 버튼이고요. 네네. 밑에는 전원 버튼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이제 촬영이 전면으로 하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하냐 그렇게 전환이 가능한 거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두번 누르면은 가로에서 세로로, 세로에서 가로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너무 좋아요. 네. 그다음에 뒤에 여기 이제 검지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이제 대상을 이제 트래킹 이제 따라가는 용도고요.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한 번만 더 딸깍 눌러주면 되고요. 네, 만약에 짐벌이 이제 자기 위치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두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검지로 두 번 연속으로 눌러주시면은 짐벌이 원래 이제 세팅된 장소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위, 아래, 좌, 우 이렇게 이제 설정이 가능한데 수동 모드고 네 수동 모드입니다. 자동 모드는? 자동 모드는 오토에 불이 들어오면 자동이 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터치 인식이어서 오토로 하시면은 전혀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수동 겁니다. 모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살짝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줌 인, 줌 아웃. 핸드폰으로 네,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부는 손잡이가 짧을 수도 있으니 당기면은 연장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당기시게 되면은 삼각대까지 가능합니다. 접는 법 알고 싶어요. 이걸 접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접고서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접는 방법은 파워를 일단 꺼야 안 돼요? 아, 접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아,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맞물려 있는 부분을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돌리시면은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 밑에 하단부에 약간의 이 홈이 있는데 그 홈에 끼워 맞춰주시면은 이게 딱 접은 겁니다. 고정이 되네요. 네. 그리고 요걸 이제 다시 반대 이 홈 반대 방향으로 올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클램프. 이거로 할까요? 네. 아니요. 저 주시면 돼요. 클램프. 요 클램프가 홈이 있고 여기 이제 돌출될 부분이 있는데 자성이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붙여도 붙게 되는데 요 홈을 맞춰서 끼워주셔야 됩니다. 아, 예. 홈을 맞춰서 끼워주셔야 되고 요 촬영 버튼도 위로 네, 카메라 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해서 맞게끔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그 예를 들어 뭐 다른 데는요 천으로 된 그 케이스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여기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됐나요? 플라스틱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우치도 있습니다. 파우치는 파나요? 파우치 잠시만요. 이제 촬영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